네, 반갑습니다. 1월 아직 흔히 이제 우리 교직사회에서는 그 방학 몸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 네. 네, 이 방학 몸살이라는 게 뭐냐? 제가 집사람인데 이제 현직 교사인데 지금 막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방학이 되면 한 일주일을 알아눕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가 작년에 교직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둘째도 또 그런 거야. 방학하면 야 신난다 이제 놀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딱그 몸살이 나버려. 얘 일주일 못 일어 딱 그래요. 이제 그거를 저는 그걸 방학 몸살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까운 일주를 끙끙 앓다가 다들 고생하신 거 봐. 이거 어떻게. 아이고, 진짜로. 그래서 실은, 교사라고 하는 일이 조금 만만치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교직을 철밥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리듬으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전철로 내년에도 살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내년에는 뭔가 올해는 뭔가 새롭게 좀 변화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렇다면 그런 준비들을 언제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3월이어야 정말 일본 말로 그 요이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 돼야 뭔가를 뭐 그냥 막다 이렇게 벌어지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로 3월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아, 3월에 바쁘면 삽니다라는 말을 제가 그때 얼마 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3월에 바쁘면 삽니면 인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1월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선생님은 이제 김선생님은 방학 식날부터 연수를 들어서 그런가 계속 그럼요. 몸이 몸살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의 살풀이다. 필요한 것들이 이제 살 풀어야 돼, 이게. 뭐, 살풀이란 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연수가 그런데 힘이 되는 연수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제가 이준 연습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난 2시간은 못한다. 1시간만 해달라고 이제 다 그랬고요. 제가 팁, 제가 84년도에 교직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교직계, 교육계에 종사한 지는 올해 한 40년이 되는 거죠. 84년부터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노하우를 차분하게 이렇게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또,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녹화해 준다니까 혹시 졸리우면 그냥 조시고 깜빡깜빡 하셔도 됩니다. 다시 언제든지 다시 볼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저도 건강한 교직 생활을 위한 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미 답이 나온 건데요. 시테크. 노는 것이 먼저이냐, 다음 학기 준비가 먼저냐, 이건데. 그러나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잔혹한 질문이죠, 실은.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다음 학기 준비냐. 그런데 제가 시테크 면을 볼 때, 자, 새 학기를 준비를 안 하면 마음이 계속 불안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라는 거는 준비를 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신 것처럼 1월에 뭔가 준비를 하고 거꾸로 2월 달에 좀 제대로 놀자. 우리가 방학 때 되면 우선 쉬기부터 하지만 근데 강제로라도 조금 준비를 해놓고 네, 오늘도 근무 중이시군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시테크 10개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
주소 받으실 조금 아까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 여기서 이거 분량이 이게 체크한 건 분량이기 때문에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여기 조사 시태크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좀 말씀을 밑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그렇죠. 자 퀴즈를 드릴게요. 여기 요즘 선생님들이 작년에 특히 서희초 사건 이후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학부모가 더 드세울 것도 같고 이런데 답을 써주셨네요. 두려움을 잡아먹는 백신은 설렘이다. 제가 이런 말을 2월이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신규 선생님들을 멘토링 하면서 보니까 개학이 다가올수록 막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2월 27일, 2월 28일이 되면 멘붕된 상태로 새 학기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냥 막연히 불안해하지 말고 촘촘히 준비할수록 이 설레임이 다 잠도 못 자요. 맞습니다. 그렇죠. 잠 주무실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촘촘히 준비하시면 결국은 두려움을 잡아먹는 백신은 설렘이더라. 그래서 설렘은 뭐 하다 보면 여기 네, 저 정답을 쓰셨네. 자, 여기 자 요건 제가 드리는 팁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줌 연수를 전부 다이 네이버 카페에다 했어요. 이게 지금 돌봄치유교실 카페 글이에요. 근데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장점이 꽤 있는데 왜냐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에다 갖고 다니면서 제가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있을 때 교과서 본문을 여기다 놓고 이거를 그냥 교과서로 썼어요. 그래서 애들이 언제든지 다시 볼수 있어서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기운을 받네요. 치유교실 매일 들어가신다고. 감사합니다. 자, 설렘은 뭐 하다 보면 생긴다? 준비. 근데 자, 여기 퀴즈. 제가 사실은 대면 연습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럴 때 뭔가 상품을 드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상품을 아직 제가 서툽니다. 뭐 우리 손 선생님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런 거 서툴어서 못하고.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요 준비라는 답을 드래그 하니까 답이 나왔죠? 요거. 자, 어떻게 해서 요렇게 답이 나왔을까요? 강의 주소, 원고 주소, 네. 원고 주소, 여기. 이글 주소, 다시 복사해서 드릴게요. 아, 맞습니다. 예. 아주, 네.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고, 글씨를 쓰고서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파워포인트 굳이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애들한테는 이렇게 휴대폰에서는 클릭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손가락으로 클릭하면 이런 방법도 시테크 상으로 저는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바로 보자. 그러면 자 우선 제가 어느 지방에 강의 갔더니 송 선생님은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주무시냐? 3시간 주무시냐, 4시간 주무시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 많은 양의 글들을 쓰는 카페에다 올리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는 초인적인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그 팁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요겁니다. 제 평생 제 노하우인데 항상 볼펜과 수첩을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생각이 나면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걸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처리했죠? 그러면 이렇게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항상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여기 남아있네요. 심지어는 여기 갖고 다니면서 가장 유용하게 쓴 거는 애들 생활 기록부. 애들 칭찬거리가 있을 때 제가 이거를 그냥 보는 순간 바로 수첩을 꺼내서 적는 거예요. 매달 며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영어 멘티와 함께 영어 멘토링을 하였음. 있는 그대로 팩트를 여기다 적고서 그거를 바로 그날
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네, 맞습니다. 걸어다니는 누가기록부죠. 이렇게 했는데 올 들어서 작년 올해 들어서 더 기가 막힌 거이 구글 렌즈 구글 검색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구글 렌즈가 얘를 그냥 바로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치테크다. 늘 그거를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로 구글 렌즈로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구글 렌즈로 불러들여서 텍스트화해서 바로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포인트 생활기록부에 입력했다는 사실을 그때그때 저는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하다 이랬어요. 치읓즈. 자, 뭘까요? 맞춰보세요. 초성 퀴즈.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 답이 이렇게 쉽게 막 나오지? 이거 친절 땡. 친절 땡. 우리 담임은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로도 담임이 될수 있다. 저는 그거에 담임 노릇은 사실은 로봇이 해도 할수 있다. 그랬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왜이 우리가 이렇게 학급 운영에 관한 그또 다양한 팁들을 공유하려고 하냐? 여기서 진을 빼면 안 돼. 사실은 우리의 그 에너지, 이 모든 그, 이거는 어느 때 쏟아져야 돼요? 시옷, 이응, 언제? 그렇죠. 예. 수업 시간에 우리가 불타올라야 애들도 수업 들으러 학교 오지. 담임한테 잔소리 들으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애들도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학교가 즐겁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배상민 씨가 어느 프로에서 이런 이번 생은 교사로 행복하게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배상민이라는 디자이너래요. 그분이 그게 제일 힘든 건데 디자이너는 어떤 방법의 스킬이 있나 해서 그게 제일 힘든 건데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그게 제일 힘든 건데 사람 피 말리는 거죠.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100%뭐 한다? 적어놓고 기억한다. 그게 자기 뇌에다가 무엇을 심는 거다. 그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심어놓는다? 네, 양 선생님 정띵동. 네, 씨앗을 심어놓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는 이 가성비보다 노성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노성비. 노력 대비해서 뭐가 많아야 돼? 성과가 많아야 돼. 노력은 조금만 하고. 그런데 바로 이 수첩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제 전화 이제 이렇게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임 후에 백수다 이러는 것보다 작가다 이런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 작가를 날로 먹는 게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어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직카페 매일 들어간다. 그 나중에 책을 만들 때 이게 무슨 그냥 뚝딱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도 카페나 블로그를 만드셔서 꾸준히 글을 올리셔라. 이렇게. 그래서 글이라는 건 그래요. 조회수도 의미가 있고 댓글도 의미가 있어요. 그 댓글이 많다든가 좋아요가 많다는 건이 글에 공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학급경영 B2J 손 선생님과 쓴 거, 그리고 학부모 상담 119책 이거 그냥 내려받아서 그냥 목차만 정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그래도 조직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책한권쓸수 있는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조금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잠을 못 자요 그러셨어요. 여기 숙면을 위한 기술 제가 여기 숙면을 취하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사진이 검으냐? 눌러볼게요. 이것이 숙면을 취하는 저의 비기입니다. 어디 뭐가 사진이 검은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사진이 검은데 여기 바로 이겁니다.
저도 한때 그, 저는 병가라는 병가는 다 해본 사람 봤어요. 육아휴직만 빼고 다 해봤는데, 우울증으로, 요즘은 우울증이 이제 주로 그 병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 가장 어려운 것이 잠을 잘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하다가 이게 사실은 우리 집 카펜이에요, 카펜. 커튼을 암막으로 그냥 자주색 검은 자주 어두운 자주색으로 해다가 커튼을 해놨더니 낮에도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괜찮죠? 예, 잠이 안 오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커튼을 암막으로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직은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그 영상 중에서 그 아프리카 초원 동물들 나오는 게 그렇게 재밌어. 유치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 뭐 이게 조회수가 몇백만이 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뇌를 자꾸 끌어들여. 끌어들여서 그 나중에 12시가 훌쩍 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리듬을 놓치면 팝콘 브레인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해설 좀. 네. 그래서 팝콘이 된다는 뜻일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밤 10시 이후에는 이 영상 짤 움짤 짤을 보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끊으세요, 이거. 예, 두 번째 팁이었고요. 세 번째, 뇌가 디지털,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군요. 디지털 기기에 빠르고, 예, 팝콘 브레인. 저는 이 팝콘 브레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의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른들 대화하기 편하라고 애들 영상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게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오면 뭔가 재미가 있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 애들이 그 학습에 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팝콘 브레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재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요? 그건 다음에 수업 있을 때 한번 하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잠도 잠이지만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건 제 자랑입니다. 근데 자랑이 이래. 제가 요 학교 근처에, 동북고등학교 근처에 집에 살아서 뭐, 걸어가도 30분인데, 이건 늦잠을 자가, 밤에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매일 등교를 한 거예요, 출근을. 근데 그러다가 야, 내가 이 평생에 교직을 입을 텐데 아침마다 이딴 식으로 고단하게 출근하면서 어떻게 사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후회감이 들어서 아침형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28살부터 새벽에 이제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28살,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됐죠. 그래서 제가 뭐 살이 찔려야 찔 여가가 없어요. 하루에 저희 집이 또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어서 올림픽공원까지 갔다 오면 1시간가량 걸려요. 그러니까 걸어갔다 와도 칼로리 소모량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요렇게 저는 선생님들이 아침형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하면 갈게요. 하루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그때 복병, 이 일찍 일어나니까 초저녁에 엄청 졸리운 거예요. 요거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 이틀은 제가 졌어.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버렸지만 그다음부터 해서 아침형으로 바꾸고 또 출근 시간을 좀더 여유 있게 10분, 20분만 먼저 출근해도 하루 일과가 부드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한 운동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이 탁월한 체력은 어디에서 와? 꾸준함이 바로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올림픽 공원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저의 하루의 종일 루틴이에요, 이 전부. 퇴근길에는 중학교가 4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럼 4시 35분에 전철을 타고 바로 아차산으로 갑니다. 아차산에 가서 그러니까 이 살림하는 남자의 특권이랄까 이런 좀 있는 게 있죠. 살림하시고 그러면 힘든데 일단 저녁 시간도 이렇게 운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가 집사람은 아쿠아로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운동을 하니까 애들도 이렇게 따라서 운동을 자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엄마가 운동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 지금 시간이 좀 없다, 그래서 짧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네요. 네, 좀 느긋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바로 지금 선생님들이 하신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혼자로 이렇게 들어가면 점점 더 고독하고 힘들어집니다. 자, 교직은 무엇일까요? 지읒지읒. 자, 채팅창에. 교직은 정직? 오답 노트. 네, 교직만큼 협업이 요구되는 직업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학년에 영어 선생님이 과목 선생님이 두세 분이 되잖아요. 그럴 때 개성 있게 가르치시는 게 중요할까요? 아이들에게 모든 반 아이들이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편안함이 더 중요할까요? 그런 생각. 예. 조직은 조직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원래 사전 설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좀 회사 특협일 그쪽에 그 스케줄하고 좀안 맞아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실 조직의 스트레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좀 예방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또 불만이도 생기는데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선생님들 요 채팅창에 우리 학교에선 제발 이것 좀 어떻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면 근데 그걸 채팅창에 익명으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우리 학교는 제발 이건 좀 이렇게 새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네, 제가 설명드리면서, 경직된 분위기. 옛날에는 그 정기고사 때 우리가 교사의 4대 명절이다 그래가지고 정기고사 때 학년 단합, 학년 협의회, 과별 협의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 무슨 뭐 해가지고 전학공 뭐 이래가지고 놀러를 좀 협의회를 못 하죠. 아이고 세상에 잠깐만 선생님도 여기 매주 금요일 7교시 하는 교직원 모임 이거는 진짜 잔혹사다 잔혹사 이걸 얘기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캠페인을 여는 게이 연가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연가 잘못 쓰잖아요 근데 연가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금요일 오후에 연가 범위 내에서 전부 조퇴를 허용하라. 어떤가요, 선생님? 내가 써야 될 연가를 못 쓰니까 이게 교사들 소진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가를 소진하게, 얼마 전에 제가 프사를 만들어서 교사에게 연가를 소진하도록 하라.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소진이 온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제가 교장교감 선생님들 단톡방도 있거든요. 연구사 창에서 그분들하고 한 150명 정도가 저와 뭐 강의로 인해서 엮어지고 해서 한 150분 정도의 교장교감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걸 다 보냈어요. 금요일 오후 연가 범위 내에서 조퇴를 허용하자. 그래서 연가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게 하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냈고, 지금 실제로 적지 않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금요일에 조퇴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점점 완화시켜서, 오히려 더 어느 교감 선생님은 금요일 오후에 나가세요. 일 없으면 다들 나가세요. 이렇게 연가 범위 확인하시고 조퇴하세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교사를 신바람나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까지만 시간표를 짜자는 거예요. 평일날 6, 7 교실 짜고 금요일은 4교시까지만 짜서 프리하게 교체를 할수 있도록. 그건 어떻겠냐? 그게 이제 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른 주제를 다루지 못하니까 더 나아갈게요. 자, 그러면 불만 이런 거 이런 불만을 민원에 아이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 발표를 빨리 해달라, 업무 진행을 빨리 해달라. 이거는 저는 아까 선생님들께 1월에 바쁘면 3월에 바쁘면 3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학교를 말하고 교육청을 두고 말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3월에 학교 교육 계획 세우고 그때 가서 2월 하순에 가서 업무 분장 하냐고. 응? 학년을 맞는 것도 2월 하순에. 이거는 세상에 이런 아마추어 조직은 없는 거죠. 그 제가 그러면 저는 저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들이 꽤 있어서 그 기자들한테 요청을 해요. 이렇게 바로 업무 분장 임용고시부터 빨리 스케줄을 빨리 하자. 임용고시 12월 달에 끝나서 12월에 학교 발령 내라. 그래서 신규 교사도 12월 달부터 다 1월부터는 신학기 수업 준비가 돼야지. 딸랑 학교 가가지고 2월 25일 뭐 이때 그래가서 교사용 지도서나 누가 챙겨주긴 하나? 교과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불과 며칠 준비해서 어떻게 애들을 한 학기를 수업 준비를 하냐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교육부나 교육청에 대해서 교장 교감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3월에 교사를 바쁘게 하면 당신 그 행정은 3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그 받아들여진 경우가 바로 선생님들 수능 감독의자가 제그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올린 글로부터 시작된 거 아시나요? 예, 2016년인가 제가 제발 수능을 대학 교수가 감독하지 못할 바에야 우리가 감독 의자라도 달라고 2016년에 말했고 그게 몇년 걸렸죠 그것도 예, 거기에 얽힌 뒷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율연수 휴직을 해보신 선생님 저요 해주시겠어요? 채팅창에다가 자율연수 휴직을 해보신 분 뭐 자율연수 휴직하셨으면 소진이 되지도 않지 회복이 되지 이게 이제 10년 이상이면 1년 동안 휴직을 할수 있는데 이건 무급휴직입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자율연수 휴직하신 선생님 안 계실까요? 사대가 있으면 좋은데. 아, 네. 아유, 뒤에 쓰셨네. 수능 감독도 그렇고 바위자 같은 나라를 보면 이거 그 바위자 그러니까 키노피 의자라고 해요. 키노피 의자를 그때 처음에 제가 키노피 의자를 해달라고 했던 건데 물적인 문제인지 돈은 그렇게 50억 정도면 된다고 하던데 업무 분장도 이거 이게 자 그러면 올해 부장은 빨리 업무 중인데. 몇 분. 한해 쉬고, 2023년 한해 쉬고 있어요. 네, 여기, 김 선생님, 휴직하셨네요. 이것도 자율연수 휴직도, 그랬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12월쯤 되면 학교 교육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학교 교육의 평가가 12월 달에 하니까 막 연말에 그 바쁜 시즌하고 꽉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거 이딴 걸 해. 그냥 그렇게 대충 체크 해서 뭐 객관식만 해쳐서 내시는데, 올해부터 절대로 이거는 제꼭 기록해 두세요. 평상시에 선생님이 불편했던 점 있잖아요. 불편했던 점을 다 이렇게 적어놔. 가령 이런 거 있어. 4월에 과학의 달인데 담임을 연속해서 오후에 두세 시간을 들어가게 했다. 이런 경우 막 시간 표창이 어려우니까 담임 시간으로 미뤄준다든지 그런 정말 불합리한데도 그냥 관행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다 적어놔, 여기다. 물론, 게시판, 블로그나 이런 데 게시판에도 적어 놓으셔도 좋죠.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 같은 학교 선생님과 공유하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방법. 연말에 11월쯤 되면 이걸 싹 정리하는 거예요. 수첩에다 적었던 걸 워드로 다 정리를 해. 가령, 선생님들, 수능 감독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수업이 제대로 돼요? 수능 감독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그거 끝나면 수업이 안 돼. 지쳐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수능 감독 끝나고 목요일 날 시험이잖아요. 그럼 애들 채점, 다 채점하고 그게 그렇게 급해?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내면 되지. 그냥 그래서 금요일을 재량 유업하자. 그러면 수능이 목요일, 올해도 목요일이거든요. 그럼 목요일, 목요일 애들 목요일 놀지, 금요일 놀지, 토요일, 일요일 놀지. 그러면 원래 11월이 웃으면 우스게 얘기인데 왜 애들이 빼빼로 데이를 목을 매냐? 11월이 노는 날이 없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노는 뭘 재미를 만들려고 한 것이 빼빼로의 때에 상원이 딱 커서 맞은 게 아니냐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 수능 날 놀고 또 그다음 또 놀고 그러면 그다음 날 재량 그러니까 감독 추구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평상시 뭐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A4용지로 딱 워드 작업을 해서 여기 학교교육계 맨 마지막에 기타 의견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애당초에. 그러면 이거를 기타 의견 별첨합니다 하고 여기 그 용지 학교교육 평가 용지에다가 첨부하고 스테이플러 찍고 또 원본 파일도 연구부 담당 개원한테 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제가 작성한 글을 별첨해서 보내드립니다 하고 메신저로 보내드리고 또 그에 앞서서 중요한 거 사실
내 생각이나 다른 선생님들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작성한 의견을 여기 가보시면 그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의견을 물어요. 선생님, 저는 올해 교육계획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동의하시면 설문에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같이 써주면, 결국 설문이란 게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쓰는 거와 세 사람이 쓰는 거 달라요. 다섯 사람이 쓰는 거또 다르고.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등교 시간을 환원, 이거 있네요, 저기. 수능에. 예. 재량 수업을 하자. 이렇게. 또, 생활복 등교에 관한 거, 뭐 수준별 수업에 관한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면적인 교과교실을 도입하는 거 검토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아 무슨 중불나게 이렇게 의견을 많이 써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렇지 학년 말 되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올해부터 아예 전형 수첩을 가두든지 아니면 뭐 메모장에다가 아예 메모장에 학교교육의 평가와 관련된 것만 쭉 해서 이제 기록을 해 나가실 수 있죠.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려. 12월 달에 정말 바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심지어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보내드렸죠.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 국회나 교육감 선거나 이때나 그 공약을 생각하지 다른 때 공약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저런 거 예를 들어서 자율연수 휴직을 지금 10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있는 거 5년에 한 번씩 5년 단위로 할수 있게 해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여기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백민이 불여일견. 민원 100번 내, 제가 평생 민원 한 10번은 냈나요? 민원 10번 내서 한 번도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뺀질되고 저렇게 뺀질되고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런데 이 백민이 불여일거라. 여기 어떤 단어가 올까요? 100번의 민원이 한 번에 뭐만 못하다. 채팅창에다가 답을 써주실까요? 네 글자입니다. 100번의 민원이 한 번에 뭐만 못하다. 네, 여기 선생님, 처음에, 그렇게 이제 써내면 낯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저도, 아유, 전공 가서, 5년에 전공 가서, 초태에 써내면, 아유, 저 사람 뭐야? 이랬지. 근데, 재밌는 거는, 오르면, 내 의견이 아니라도, 뒤에서 다, 욕해도 좋아. 욕해도 좋아. 왜냐면, 욕해도 옳지요? 그러면 스며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뇌는. 쓰는 것이 내 뇌에만 스며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뇌에도 스며들더라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입으로, 교감의 입으로, 교장 입으로도 이게 바뀌더라고요. 어때요? 괜찮죠? 네. 자,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야 내가 편하지. 네, 정답 맞습니다. 독자 투고. 네, 독자 투고. 제가 민원을 통해서 갈등 해결도 그렇게 잘안 돼. 근데 독자 투고만 하면 거의 뭐100% 100% 되는 겁니다. 그쪽 여기 언론 인터뷰를 이건 뭐. 너무 전문적인 것이라,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업무 폭탄을 맞았다면,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업무 폭탄 속에 제가 2014년도에 주당 20시간 수업을 맡게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했던 사례이고요. 다음, 네.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근데 그래서 우수기턴 시간 제가 업무 분장이 2월 달에 나는 삼류행정이라 그래서 방학 전에 업무 분담하지 또 공립은 새 교사 오지 않냐 아그 자리 비워놓고 하면 되지 그런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관리자들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교재 준비를 3월에 하려니까 짜증이 나니까 1월 2일부터 3개 학년 거를 교재 준비를 다 해버렸어. 와. 그러니까 한 학년에 15일 걸리더라고요. 24학년, 어이구. 네. 그래서 이 20시간, 아니, 여기, 3개 학년을 다 만드는데 2월 15일까지 했어요. 근데, 아이고, 그 3개월 다 만들어버렸어?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우울하고 학부모도 우울하니까 자꾸 민원 따, 그 사사건건 따지고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아예 수업 준비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건 어떠세요, 선생님? 학기 중에 어차피 시간도 안 되고 정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미리 다 해놓는다. 그래서 45일을 걸려서 2월 15일 날 제가 3개학년 학습지를 다만 기본 학습지 그냥 정성껏 만들라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학습지가 있잖아요 매 시간에 써야 되는 거 그걸 다 만들었더니 2월 15일이야 그래서 아차 제가 좋아하는 아차산에 가서 막걸리를 두 통이나 먹었어 너무나 기쁘니까 막걸리 두통 먹고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내가 마이크랑 너무 멀리 떨어졌어 그래서 막걸리 두 통이나 먹고 또 내려와 산에서 내려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 광진교 옆에 스타시티라는 실내 포장마차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또 소주도 한병두 병이나 먹고 와 만세다 난 새학기 나는 끝도 없다. 어떤 일이 와도 끝도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생활교육에 관해서 뭐지? 자문관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3개 학년 만든 것, 한 번도 못 써보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파견 나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 학교로 다시 돌아왔더니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 글쎄요. 근데 학교가 돌아왔더니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다 올려놔, 그걸 소자를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저는 다 올려놔야 돌려. 올려놔야 누군가, 내 주변은 우리, we are all linked. 우리들의 행복은 사실 다 접속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거든. 누구라도 쓰고 행복해지면 그 행복해진 기운이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그 돌아왔더니 조회수가 몇 천이더라고. 제가 올린 수업, 또 칠판이 그래서 좋아 좋아 네 재밌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참 중요하네 리액션이 초등은 6학년의 기본 그렇지 그건 죽으란 얘기지 미안합니다 재밌다 아유 이렇게 네 오케이. 그리고 자 퀴즈. 손쌤의 카톡 친구는 몇 명쯤일까요? 카톡 친구 1인당 몇 명까지 될까요? 추측해 보세요. 채팅창에 맞춰 보실래요? 1인당 카톡 친구는 몇 명이다.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채널 말고, 채널은 뭐 무제한인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카톡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몇 명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 어? 왜? 아이고. 어? 왜 이래? 미안합니다. 15,000명입니다. 15,000명. 모르셨지? 제 카톡 친구가 오늘 현재 14,993명입니다. 14,993명? 예, 아이고. 위아 올링크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들으셨네. 위아 올링크 우리들은 서로 우리들의 행복은 우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15,000명이고 지금은 뭐 누굴 빼야만 등록이 되는 상황이에요. 15,000명 넘어가면 삭제해야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페북 친구는 4,800, 카톡 친구가 14,900명이니 카톡방에 얼마나 들썩들썩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카톡 새 버전에 이런 서비스가 생겼어요. 무슨 채팅방? 조용한 나가기도 있고, 내 맛은 조용한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이 많이 들어오는 방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상단에다가. 여기, 가령 뭐 교과 단톡방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조용한 채팅방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맨 위에 들어가서 이 사실 이 빨간 글씨 상당한 압박이죠. 빨간 글씨 8, 9, 150 이러면 이게 그게 압박인데 여기 조용한 채팅방에서 회색으로만 숫자가 나타나요.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아예 숨겨버릴 수도 있어요. 숨겨버릴 수도. 그러면 아예 안 보이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말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전엔 저도 빨간색이 나오면 왜 눌러야만 하고 할것 같은 압박감이 있잖아요. 이거 잘 활용하세요. 이거 SNS 공해다 이거. 물론 알림 설정은 다 꺼버렸지만 이런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써보셨나요? 강추. 스트레스를 다루는 7가지 기술. 그다음 화내는 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화내지 말고 제안하라. 학교 교육 계획 할때 제안하세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은 있다. 빌런. 그다음에 늘 실천하면 좋을 8가지. 저의 좌우명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릴게요. 우울증을 예방하는, 소진을 예방하는 면역력 10개가 되겠습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 당연한 얘기고 균형 잡힌 식사 습관 당연한 얘기고 요거 세 번째 요거를 이제 그 냉장고에 이렇게 출력해서 붙여두세요. 이게 누구든 온 가족이 이 건강을 지내려면 가족 간에 적절하게 가사의 분담이 되어야 된다. 요건 은퇴자의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지나친 보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쳐요. 너무 기회에 기여하지 말아라. 너무. 그 다음에 6시간 이상은 꼭 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를 받았으면 치료받아라. 상담받아라. 신경정신과 전문의. 그 다음에 오늘 수고한 자신에게 상주기. 오늘 제가 방학 때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전국의 선생님들 몇백 분과 하고 노력했잖아요. 그럼 오늘 점심은 저에게 최고의 점심을, 대접하는 걸 저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상을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상을 주느냐고.
그죠? 네. 뭘 먹니? 아이, 들켰다. 막걸리지, 뭐. 아, 장어는 몸에 좋고. 아, 석촌 원수. 아이고, 장어도 좋고. 근데, 이 마음의 면역력은 장어로 생기는 게 아니고, 막걸리로 생깁니다. 아이고, 재밌다. 예, 면역력 향상하는 비타민.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여기 힘든 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야. 그게 위로가 돼요. 여기 지금 제가 그동안 그 교사 소진에 대해서 강의한 거 여기 쭉 전국 이렇게 선생님들이 힘드셔. 저한테 강의 요청을 교사 소진의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영상 좀 오늘 1시간짜리 2시, 보통 2시간, 3시간짜리인데 오늘 1시간 만에 얘기하느라고 놓치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같은 지역, 나는 분당이다. 그럼 분당 100견 줄 거. 나는 안산에 산다. 그 안산에 그 여기 보셔. 난 부산이다. 그럼 부산에 선생님 신규 교사다. 그럼 여기 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점수가 좋습니다. 방학 때 수업 준비 통하고 동네 뒷산에서 막걸리 내가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여기 쭉 제가 연수 재밌는 거 2학 2월에 제주도 효돈중학교에서 2024년 강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서귀포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기술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워라벨이에요. 제주도 서귀포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이 왔어. 효돈 귤 맛있어. 땡큐, 땡큐. 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강의는 2시간만 하면 되잖아. 그쪽에서 왕복 비행기 싹 주지. 또 모텔비도 줘요. 5만 원인가 6만 원. 그러면 혼자 가서 딱 응? 서귀포 그또 바닷길 걷지. 난 가슴이 부풀어 올랐는데. 그렇게 살자. 네, 그다음 5번 시간이 또 시간 칼같이 해야 돼. 제가 57분까지 하고 마이크를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갈등의 결의치. 갈등 없는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 세상 없습니다. 갈등의 해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갈등의 해결에 지혜. 그리고 교장 교감이 갑질하시나요? 이 갑질을 하는 상사에 대응하는 법. 여기 안내 드렸고, 그 다음, 여태까지는, 예방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예, 끝으로, 회복의 기술,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까 앵그리 책, 여기 주소에 보시면 돼요. 네? 주소. 예, 이건 제가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국외 자율연수를 41조로 하느니 뭐 하느니 자꾸 시샘을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야. 교사가 방학 때 집구석에 있는 게 직무유기지. 뭘 해도 나가서 하나 문에 집어넣고 느끼고 와야 될거 아니야. 응?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걸 이 답답한 사람들아 교사가 놀러 다니는 줄 알아? 교사에게 여행이란 발로 하는 독서야, 독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팁. 힘이 들어 죽겠어. 우울해. 근데, 그럴 때, 근데, 이 생활은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럴 땐 공무상 병가가 딱입니다. 여기 공무상 병가를 준비하는 요령, 여기 예, 공무상, 이, 교사는 3명의 주치의가 있어야 돼요. 3명의 주치의. 첫 번째, 내과 의사. 소화 안 되거든. 선생 모시기는 개도 안 먹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내과 의사. 그다음에 한의원. 한의원. 왜냐하면 이 진단서가 양방에서는 그렇게 길게 잘안 나와요. 암도 2달밖에 안 나와. 심지어는. 근데 한의원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주시니까 단골 한의원이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신경정신과.
제일 진단서가 잘 나오고, 아니, 진단서는 잘안 나와요. 그러나 연금공단에서 가장 비중 있게 받아주는 거는 비중 있게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우울증 이걸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드시면, 근데 갑자기 가서 업무상 병가 진단서 안 떠져요. 적어도 두달 이상 제가 다 해봤거든. 그두달 이상 진단을 치료를 받아야 진단서를 내때 주니까 선생님이 지금 힘들어서 다음 학기 내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신경정신과 빨리 가서 진료 받으세요. 그래서 두달 이상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야기. 자, 이 요즘 전문가들이, 소진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역량의 70%만 써라, 70%. 근데 이 말이 저는 고민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애들 수업 준비를 70%의 에너지로 하고, 수업을 70%로 하고 그러란 말이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적당히 하라는 얘기랑 노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거지. 30%는 놀자. 이렇게 자기 인생의 30%는 놀자. 그 노는 어떻게 놀아요? 여기 노는 기술을 모아놨어요.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가면 꼭이 거기 볼만한 곳을 들러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조치원에 갔다 또 여기 마차산이 좀 많아요. 경남 여기 마산에 갔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도 해놔서 마산의 숙소 정보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여기 앞 둘레길에다 해놓으셔도 좋고. 그럼 이번에 가령 무의도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소무의도를 갔을 때 정보를 지난번에 소무의도 갔다 왔을 때 정보를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181번째 여행기를 이게 남아 여행기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181번째면 꽤 많죠? 선생님들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퇴임할 때까지 1000번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잘 놓으셔야 되겠다. 네. 이 평가 진짜 멋있다. 종합 선물 센터 같은.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날로 먹는 교직 실무. 이거 재밌는 얘기. 손지성 선생하고 저하고 이 언어풀을 아우르는 학급경영 B2G 책을 썼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책 제목을 날로 먹는 학급경영 이렇게 하자고 그랬었어요. 제가 출판사에. 그때 이 출판사 사장님이, 선생님 마음은 알겠는데, 학부모들도 들어와서 책 제목 보고 괜히 오해하실 것 같아요. 날로 먹는다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들이 또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그럴까 봐. 안 돼. 제 책이 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온오프를 아우르는 학급경영 B2G 한 거죠. 사실 이 속마음은, 갈릴레오 말처럼, 날로 먹는 학급경영입니다. 왜? 학급경영 날로 먹어야지. 거기서 왜 에너지를 썼냐고. 우리는 어디서 에너지를 쏟아야 돼? 수업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휴직을 고려 중이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기 휴직 정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질병, 그다음에 공무상 병가로 할때 상병 이게 조사서 이런 양식들 제가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내게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아직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 이거 했을 때좀더 스트레스 덜 받거든요. 우리 여기 주소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원래 보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시간상 11시가 넘었어. 이러면 안 돼. 훌륭한 강좌는 수강이야, 수강. 근데 수강을 할 수는 없고. 자, 거기까지 요 영상은
EBS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영상인데 이 주제가 바로 교사 소진이에요. 제가 잘난 척하지 않느라고 방송 출연 안 하는데 이 EBS가 교사 소진을 주제로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했던 10분짜리 영상입니다. 네. 손 선생님. 아, 네. 아, 네. 네. 저기 성형 선생님께서 강의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마치는 시간을 정말 귀신같이 맞추시는데 선생님들 반응이 너무 지금 신이 나셔가지고 저 강의 시간 오버하시는 거 지금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너무 즐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강의 저희 물론 이제 성형 선생님 같이 뭐 엄청난 강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또 그만큼 다 훌륭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종례입니다. 종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거 저희 지금 강의 원고 그리고 강의 후기가 있는데 또 성영 선생님께 오늘 많이 그 정보를 주셨지만 또 강사는 강의 후기 읽는 게또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요 후기 가셔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그 내용을 또 다시 그 복사하셔서 강의 만족도에다가 적어주시면. 만족도에 또 성영 선생님께 다음번에 어떤 연수를 듣고 싶은지를 또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성영 선생님과 협의해가지고 다음번 특강을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끌고 있는 담임톡에서 예 담임톡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담임톡에 그저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지금 예스24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분이 좋아가지고 구입하시는 분들께 모두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이벤트 하시는 방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선생님들 고생하셨고 오늘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선생님들께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송영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